카메라 출동입니다. 유흥가 업소 주변에 몰려있던 조직폭력배들이 이제는 건축 폐기물 불법 투기 사업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양시 화전동 논바닥에서는 폐기물 한 트럭 버리는데 4만 원, 하루에 300대, 간단하게 1,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 나간 공무원은 이들에게 얻어맞고 담당 검사는 인력과 돈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덤프트럭들이 폐기물들을 멀쩡한 논바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5분에 한 대 꼴입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인부들이 장비를 내팽개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저씨! 이사이 뒤따라오던 다른 덤프트럭들도 눈치를 채고 차를 되돌리느라 아수라장입니다. 현장 입구에 있던 같은 패거리 감시 조원들도 주행랑을 놓았습니다. 폐차된 버스로 만든 임시 사무실. 이들은 너댓 명이 한조가 돼 이곳에서 트럭 한 대당 4만 원씩을 받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게 합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트럭은 하루 300대 이상, 수입은 1,200만 원. 불법 매립업자들은 밑천 하나 들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걔네들이야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요새 뭐 모래시계 조직이죠. 근달이 한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지금 정설화돼 있고 조직폭력배들의 중요한 그 조직자, 자원 마련 중 하나입니다. 폭력배들은 단속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사진 같은 지금 사진기를 그냥 뺏고 그냥 뭐 그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거 심하고 그래. 검찰 역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수사할 인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고양시 일대만 해도 이 같은 규모의 불법 매립지가 10여 군데. 이런 불법 행위가 대낮에도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 매립업자,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 연결된 폐기물 배출업자, 그리고 불법 운반업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버리는데 어디입니까? 저 검단 쓰레기 매립지죠. 그래요? 네. 근데 왜 거기 안 가고 일로 오죠? 그 업자들이 단가 계산이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한 차당 무조건 4만 원씩 받죠. 하루에 몇 번 왔죠 여기야? 여기 한 두 번, 세 번 다니죠. 즉 건축 폐기물을 김포 검단 매립지에 버릴 경우 많이 비만 12만 원이 들지만 불법 매립지에 갖다 버릴 때는 배출업자와 운반업자는 더 싼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우선 땅 주인 대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준 뒤 흙 대신 건축 폐기물로 채워버립니다. 형질 변경이 100건이면 99%가 냄새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건축 폐기물 시장 규모는 5천억 원. 이 가운데 허가된 폐기물 업자의 손을 거친 액수는 1,500억 원. 결국 조직폭력배들의 손에 3,500억 원의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눈가림으로 덮어둔 흙 밑으로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들이 가득 쌓여 있고 15,000평이 넘는 논 위로는 15톤 트럭 약 5,000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이 5m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매립은 종전 밤중에 조금씩 몰래 버리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백주에 버젓이 행해지는 주먹세계의 막대한 검은 사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